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필리핀에서 스쿠버다이빙 했던 영상을 약간 재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고, 일단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에.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해서, 들어갑니다. 와, 이때 진짜 좀 신기했죠? 되게 처음 들어가는 거라, 전신샷, 전신샷.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잠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 처음에 좀 들어가는 거라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 막 처음에 헤엄치느라 막 이렇게 셀카도 또 찍고 진짜 뭐 재밌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물속에서 좀 찍고, 와 진짜 머리가 막 머리카락이 무슨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자, 저기 불가사리 보이시나요? 진짜 크죠? 약간 뚱이? 뚱이 같은 느낌도 나고,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불가사리였습니다. 진짜 커요. 그래가지고 완전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옆에 무슨 물고기 같은 것도 좀 돌아다니고요. 저기 뭔가 블루텐같이 생긴 약간 파란색 물고기들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4마리 정도 떼지어서 다니고 있고, 옆에 무슨 이상한 게 있는데요? 한번 만져볼까요? 오, 와씨, 뭐가 막 이렇게 들어가네? 야, 이쪽에는 뭔가 새우 같은 것도 있는데, 아, 여기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새우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뭔가 살짝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뭐야 이거? 새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아마 애완용으로 알려졌던 새우들 같은데, 여기 아래에도 큰 새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거 잘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고프로라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래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더듬이 봤을 때한두 마리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시 이 조그만 새우인데, 이거는 아마 국내도 애완용으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 그거 아시죠? 민달팽이 종류, 바다달팽이. 요거 부령이 저한테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봐봐 해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놔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동그랗게 말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진짜 물고기 엄청 많아요. 여기 보이시죠? 다 저거 조그만 게다 물고기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고, 저기 아마 저 부령인가? 이게 일단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바닷속이라서. 무슨 예쁜 물고기도 있고요. 와, 진짜 근데 물고기가 예쁜 게 진짜 많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이렇게 약간 바닥 쪽도 하고, 그리고 쇠파이프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약간 뭔가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리고 여기 돌고래 같은 돌고래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약간 인증샷 같은 것도 같이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쭉 앞으로 왔죠. 쭉쭉쭉 와가지고, 저게 뒤에 있는 게 아마 저일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게.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마 저일 겁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와, 이렇게 안녕 하면서. 여기서는 아마 지금 들고 있는 게 저겠죠? 들고 있는 사람이 저고, 안녕 하고. 여기서는 이제, 네, 여기서 같은 장면이죠. 따봉 한번 날려주고, 제 살짝 시그니처 따봉. 여기서는 누가 저인지 알겠죠? 여기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악어인가? 그 석상인데, 즉, 또 따봉 날린 거 저죠. 또, 두번 좋아. 자, 얘가 악어 같이 생겼죠. 뭔가. 자, 이제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이온 피쉬. 자, 저 위험한 독이 있는 물고기죠. 저것도 지금 보고, 아래 무슨 미꾸라지? 메기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거. 와, 진짜 많아요. 저것도 저거 있고요. 자, 이렇게 무슨 이건 또 신기한 물고기인데, 뭔가 산호? 산호 말미잘 아닌 것 같고, 산호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네요. 저게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숨어서 쏙쏙쏙 다니네요. 자, 이제 아까 그 새우 좀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위를 약간 톡톡톡 치면서
그 얘네 나오게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두 알이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시죠? 약간 치는 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잘 나오질 않네요. 이제 가이드분께서 그랬는데. 자, 이제 나왔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다시 리메이크 할 거 있으면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